악플을 받고 심장이 빨리 뛴다. 관종이니?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 관리를 못해서 그렇다. 산책을 해봐라. 노력을 해봐라. 가족도 친구도 다 해줄 수 있는 말이고, 진심으로 누군가 나를 위해준다는 게 자라면서 커가면서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았다.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고 하면 언제까지 그래서 방구석에 처박혀서 노력도 안할 것이냐?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쉽게 악플을 쓴다. 내가 그 글을 읽고 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안다고 저런 말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내가 이상할까? 사람들은 우울한 사람을 좋게 보지 않는다. 이해해. 자기들도 힘들고 본인도 마음 아프니까 징징댄다고. 남은 중요한 사람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든 말든 난 귀찮고 신경 쓰고 싶지 않고 알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욕을 하는 거겠지. 우울한 사람들끼리는 그게 어떤 감정이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로운 감정인지 아는데 알 텐데 그런 사람들은 힘내라고 악플을 달지 않겠지. 다른 사람 말에 굳이 공감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악플을 달겠지. 그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면 인생 어떻게 살 거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나는 하루하루 거짓말 안 하고 정말 죽고 싶은데 부모님이 나 낳아줬잖아. 그리고 여태까지 살아왔고 버텨온 게 있으니까 아둥바둥 죽어라 사는데 어차피 인생은 나이가 먹다 보면은 죽을 수 있고 인간은 원래 항상 혼자 왔다 혼자 가고 외롭고 두렵고 미래에 대한 불안증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불안함이 있을 수 있는 건데 내가 도와달라고 하진 않았지만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 세상에는 바쁘다 보고 다들 치이고 힘드니까 많아지는 것 같다. 당신들이 내가 직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나도 누군가에게 일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고 내 직장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고 돈을 많이 벌든 못 벌든 내가 행복한 일을 하면서 그나마 하루하루 버텨가는데 내가 왜 노력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할까? 노력을 안 했으면 진작 죽었겠지. 연예인분들이 자살하고 외롭다, 힘들다.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죽으면 항상 그 얘기를 하지. 나는 너무 지쳤다. 나도 그랬다. 나도 그래. 우울한 사람은 우울할 권리도 없고, 인간도 아니고 권한도 없나 보다. 마음껏 마음 아파할 수도 없다. 빨리 일어나야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어린애도 아니고 어른인데 네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과를 찾는 건가 봐. 아무도 날 이해해주지 않으니까 정신병원에 가는 거지. 그런데도 병원 가면 또 약을 주면서 그렇게 말하겠지? 내가 이상하다는 둥, 다네 잘못이라는 둥, 모든 원인이 너에게 있다는 것처럼 돈만 받아먹으면 되는 건 사람처럼 귀찮아하면서 그냥 모든 원인의 이유를 말해준다. 칭찬도 해줄 수 없고 사람들은 우울한 사람의 편이 아니다. 냉정하고 차갑고 그래서 강한 척한 거다. 살아오면서 강한 척을 너무 많이 해서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무너져서 너무 힘들어 엉엉 우는 사람한테 그렇게도 악플을 달고 죽으라는 듯 욕을 한다. 살아오면서 굴곡도 너무 많았는데
영상에다 담을 수도 없다. 그냥 최근에 아주 뼈아픈 배신을 당했어. 내 마음과 멘탈이 흔들렸고, 그냥 죽고 싶고, 인간으로서 나도 사랑받고 위로받고 싶었는데, 다 헛된 망상이었던 거지. 난 나를 사랑하기에, 그렇게 악플 달고, 그런 사람들, 그냥 신고나 먹이려고, 그렇게 생각한다. 영혼이 다 죽어가는 기분이다. 인간 세상에 인과응보는 있는데, 그렇게 말 함부로 하면 상처만 주고 싶을까? 우울한 사람의 표현이 아니야, 세상은. 그런 것 같다. 네가 노력을 안 해서라고 뇌에 박히듯이 백만 번을 넘게 말하는 것 같다. 내가 힘들 때마다 나의 전 연인들은 헤어지기 전에 그렇게 늘 말했지. 네가 나 약해서라고. 정작 자신들이 만나면서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었을 때 너고 마음이 아파서 울면 참으면 네가 나 약해서 그런 거라고. 그게 무조건 내 잘못은 아니잖아. 상처 주는 말은 상처 받은 건데. 그게 가스라이팅 아닐까? 하루하루 힘들게 나이 먹어가면서 버티고 외롭고 아프고 쓸쓸하지만 어떻게든 힘내서 살아보려는 사람한테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누군가를 저주하고 싶거나 해치고 싶지 않아. 정신 차리라고 욕이나 하는데. 근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왜 그런 생각은 안 해보는 걸까? 남이니까, 그냥 남이라서. 피해의식 쩌는 치질이라고 욕을 하겠지? 그냥 내 영상에 댓글 막아두겠다. 내 영상 보고 공감이 가거나 위로받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만 그냥 추천 눌러주고, 그래도 넌 찡찡거리니까 싫다. 그럼 비추 눌러라. 상처 주고, 다 부메랑으로 돌아오겠지. 내가 누군가 저주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저주해서 나도 돌아와서 아픔을 받나 보다. 웃긴다. 누군가 슬프다 하면은 공감해주면서, 내가 아프다 하면, 욕이나 하는 사람들이. 아, 어릴 때부터 사람들은 내 편이 아니었는데, 알고 있는데, 알고 있었는데 뭘 기대했는지 모르겠다. 잘못 살아왔나 봐, 내 인생. 친구가 없다는 둥 얘기하는데, 나도 친구가 있지. 요즘 세상이 바쁘고 다들 힘든데, 친구 만날 일이 몇 번이나 될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나도 바쁜 사람이고 돈도 벌고 해야 되는데 자기 관리나 하라고 욕이나 하는데 내가 예쁘든 안 예쁘든 당신들이 날 욕할 이유는 없고 예뻐도 외롭고 슬픈 사람 우울한 사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자살한 사람 중에 안 예쁜 사람만 있는 거 아니고 그리고 안 예뻐서 자살을 하든 욕을 먹든 당신들이 욕할 자격이 있는 건 아니야. 그렇게 욕하고 욕먹고 그러다가 내가 정말 자살하다 죽어버리면 원망받을 텐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렇게 욕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내 자살을 정말 안 하더라도 관종이더라도 신경 껐으면 좋겠고 그렇게 상처 주고 살면은 당신들 마음도 그렇게 좋아? 좋은지 모르겠어요. 나는 반말하면 안 좋잖아요? 그냥 횡설수설해요. 마음이 아파서. 난 사람들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해요. 그만하라고 울면은 그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적당이란 선을 모르고 너무한 것 같아. 진짜로 이제 인간에 대한 기대감도 떨어지는 것 같고 다 소용없는 것 같고 허무해서 인간은 원래 외로운 거구나 그렇게 생각도 들고 진짜 미칠 것 같다. 내가 관리를 안 한다고? 살도 많이 빠졌어. 왜 관리를 안 해? 노력을 안 해? 노력을 안 했으면 내 직장을 안 다니고 백수를 했겠지. 뭘 한다고 지들이 나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너무 힘들고
솔직히 제가 착하게 말하고 인간으로서 사랑받고 싶다고 순수하게 정말 나도 맨날 짝사랑같이 힘들었으니까 나도 사랑받고 싶다고 그렇게 요구도 하면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 나도 누군가의 소중한 부모님의 자식이고 딸인데 당신들이 날 욕할 이유는 없다고. 보기 싫으면 보지 말라고 구독 취소하라고. 너무 눈물 나기 힘들어서 얘기해봤어요. 진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나처럼 아픈 사람들은 공감할 텐데 용기 내서 어디 가서 참다 참다가 몇십 년 동안 참다가 못해서 나 너무 힘들고 아프다 그러면은 남들이 다 노력하세요. 관리를 하세요. 밖에나 산책을 해봐요. 다리 부러진 사람한테 어? 나도 옛날에 우울증 있었는데 솔직히 고백하면은 나 그때 이겨냈거든 혼자서. 누구 도움도 안 받았어. 혼자서 두 번, 세번 이겨냈다고 우울증 누구에게나 오는데 나 혼자 두 번, 세번 이겨냈다고. 근데 또 내가 이렇게 나쁜 일 당하고 최근에 힘든 일 당하면 또 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지. 진짜 너무한 것 같아, 사람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면서 다들 그렇게 사나 봐요, 억울하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래놓고 이제 힘들다 그러면은 이겨냈는데 견뎌왔는데 오랫동안 힘들었는데 눈물 펑펑 쏟고 혼자서 외로워하는데 슬퍼하는데 이겨낸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전에 어떻게 힘들었는지도 모르면서 진짜 내 자살해서 죽어버리면 어떡하라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고 앉아있느냐고.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 다들 그래요. 다들 사랑받고 싶고 나도 인간이라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지. 그만하세요 적당히. 진짜 내 고소해버리기 전에 법적으로다가 돈 물어내고 법정에서 보고 싶으면 욕하고 악플 달던지. 관종은 무슨 남의 채널에 와가지고 내 채널은 내가 힐링 받으려고 만든 거지 니네한테 잘 보이려고 만든 게 아닌데 악플이나 달고 앉아있어. 진짜 자살할 일이면 어떡하려고. 사람이 그렇게 살지 마세요 진짜. 상처 주면서. 내가 웬만하면 착하게 말하고 싶고 다잘 지내고 싶고 두루두루 얘기하고 싶은데 요새 너무 날 힘들게 사는 게 많아가지고 인간에 대한 회의감도 들고 아 내가 이러려고 사람들 사랑하면서 노력하고 사랑해주면 살았나 내 희생하고 살았나 이제 나를 위해 살 건데 나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 건데 너무한 것 같아. 이러니까 사람들 자살하고 죽지 외롭고 고독사하고 막 나도 연탄불 피우고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 그만해. 그만하라고요 진짜 좀. 내가 죽으면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만하세요 진짜로. 그리고 나 솔직히 영상 올린 거 그중에 진짜로 난 내가 죽고 싶은데 남한테 죽고 싶다는 세상에 많잖아. 위로받으라고 올린 영상이지 니들 욕하라고 올린 영상 아니니까 제발 신경 꺼. 나는 솔직히 내 구독자들 중에 내 영상 보고 힐링한 사람 있을 거라 생각하고 위험한 사람 있을까 생각하거든요. 우울한 사람들은 우울한 것만 보면 더 슬퍼질 수도 있겠지만 나도 이겨내고 싶은 사람이고 내 마음에 공감 사람 분명히 있겠지. 상처 주고 살지 마세요 진짜로. 나 죽기 전에 당신들 다 마음 담아두고서 어? 이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아프겠다고 원망하면서 죽으면 당신들 어떻게 살라고 나한테 이래? 인과응보 다 있는 거예요. 말 함부로 사고 살지 마세요 진짜로. 나 패드립 하고 싶지 않은데 부모님들이 당신들 욕하고 다니면서 죽고 싶은 사람한테 힘들게 말하는 거 보고 싶겠어요? 알면은 자랑스러워 하겠냐고.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러라고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거 아니잖아요. 나도 마찬가지고 나도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머님이 이렇게 낳아주신 거 아니니까 적대시하라고 만든 거 아니 낳아주신 거 아니니까 어떻게 착하게 살라고 내가 하루하루 죽고 싶어도 버티려고 영상 만드는 건데 나는 자랑스러운 부모님 딸이야. 나도 사랑받고 싶고 나도 욕먹을 사람이 아니야. 나도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사람밖에 태어난 건데 그렇게 욕하고 살지 마시라고요. 당신들이 뭐 잘나가지고 나한테 욕할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으세요? 참 착한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고 사람마다 자격이 있다 생각하고요. 적당히 하세요 진짜로. 너무 힘드네요. 너무 지쳤어. 이제 다 그만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데 그냥 버티면 사는 거지 뭐 하루하루. 진짜 너무한다. 너무들 한다 진짜로. 여러분
우울하신 분들 진짜 힘내세요, 진짜로. 진짜 사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픈 만큼 당신들 아프지 마세요. 안녕.